1964년 비틀스가 미국 CBS TV의 At the Sullivan Show에 처음으로 섰습니다. 7천만 시청자들은 객석을 가득 메운 소녀들이 이렇게 내내 괴성을 지르면서 울부짖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은 비틀스의 이날 역사적 미국 진출을 영국의 침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 무대였던 이 At the Sullivan Show에 22번이나 출연한 한국 최초의 걸그룹이 있습니다. 예,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의 두 딸과 조카가 결성한 김시스터즈였습니다. 미국에서 활약하면서 라이프지 특집에도 올랐던 김시스터즈는 한류의 시초 케이팝의 선구자였던 겁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나서 방탄소년단이 세계 모든 대중음악인의 꿈 미국 빌보드 앨범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양대 차트인 싱글 순위에서 7주 연속 2위에 그쳤던 아쉬움을 한숨에 날려버린 쾌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언론은 방탄소년단이 미국을 공식적으로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비틀스의 영국 침공의 버금가는 충격과 찬사가 담긴 표현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대형 기획사가 아닌 작은 기획사에 소속돼서 기성음악계의 냉대를 오랫동안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총알처럼 날아오는 편견을 막아내고 음악을 지키겠다며 붙인 그룹 이름이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은 7명이 한방에 자던 자신들의 처지처럼 암울한 현실에 좌절한 우리 젊음을 노래하며 힘을 내라고 외칩니다. 4포 세대 5포 세대 그럼 난 6포가 좋으니까 6포 세대 어른과 어른들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 싹초식처럼. 예, 이렇게 한국말로 부르는 노래들의 3억 건 넘게 유튜브 조회가 몰린 것은 세계 젊은이들이 얻는 위로와 카타르시스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일 겁니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정복이 눈이 부시도록 대견한 것도 영광 뒤에 숨은 좌절과 용기가 더 빛나기 때문일 겁니다. 5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한국의 침공이었습니다.